안녕하세요, 데브올의 카노입니다. 이번 영상은 쿼드로 폴리스라는 보드게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언박싱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드로 폴리스는 도시의 시장이 되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물을 건설하는 도시 건설 전략 게임입니다. 행복한 마법업에서 국내 정식 발매했고요. 이 게임은 최소 2인부터 4인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출시 연도는 2016년도에 출시했고요. 게임 시간은 30분 정도 걸린다고 적혀있고요. 저희는 보드게임 페스타에서 3만원대에 구매했습니다. 그럼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게임 구성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언제나 그렇듯이 게임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설명서는 제 자체는 좀 묵직한 편인데 뭐 설명이 자체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건물 상세 설명이라서 이걸 제외하고 나면은 한두장 정도 되는 분량의 게임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여기 뭐 주의사항으로 있는데 뭐 타일을 분리한 후에 남은 타일판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걸 보니까 타일판이 뭐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타일판을 버리지 마시고 설명서는 확장이 따로 이제 뭐 설명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한장 들어있고요. 나머지는 펀칭들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펀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펀칭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펀칭된 걸다 뜯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펀칭할 게 많고 타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물 이제 건설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각종 건물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가 뜯은 역대급으로 가장 깔끔하게 뜯겼어요. 끝에가 잘안 뜯겨서 막 딸려고 이런 부분이 없고 굉장히 깔끔하게 뜯겼고요. 보시면 두께감도 다른 타일에 비해서 굉장히 두꺼워서 훼손되거나 이런 위험에 좀 이게 적을 것 같은데 대신에 이렇게 이게 종이 재질이라서 물에 젖거나 좀 오래되거나 이러면은 타일이 약간 손상이 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아까 그 타일들을 올려놓는 용도가 아닐까 예상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습지 같은 그런 재질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색깔별로 있는 거 봐서는 개인 보드판일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수가 이제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약표 한 장씩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점수 계산할 때 요거를 보고 참고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천주머니가 있는데 요게 뭔지 봤더니 얘네들 보니까 미플들이더라고요. 요 미플을 이 천주머니에 넣거나 요 빨간색 요 타일을 이 천주머니에 넣고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두개 같은 경우에는 사람 모양일까요? 뭐 체스말 같은 이제 모양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정확하게 지금 무슨 용도인지 몰라서 저희가 다음 설명영상 때나 플레이 영상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꺼운 종이가 인쇄지가 들어있는데요. 마치 저희가 얼마 전에 했던 코린트처럼 롤앤라이트 같은 연상을 하는데 여기다가 기록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요약표를 보시면 숫자가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점수를 기록해가지고 나중에 점수 계산할 때 쓰는 용도일 것 같아요.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타일을 일단 대충 정리했는데 딱 규격을 보니까 이렇게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따로 뭐 지퍼백이 따로 있진 않았고요. 제가 볼땐 여기다가 이렇게 수납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저희가 이게 잘못 수납하고 있는 거라면 아시는 분들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쿼드로폴리스라는 보드게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언박싱까지 해봤는데요. 가격 대비 처음엔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성품을 보면은 오 그만한 값어치는 할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 게임이다 보니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설명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